다음은 유럽에 있는 독일! 비행기를 타고 반나절을 가야만 볼 수 있는 그곳의 새해 풍경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죠? 독일에서 온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한국 생활 6년차 안드레아! 독일에서 우리 12월 30일에 밤에 나가서 그 불꽃 놀이도 하고 새해 맞이예요. 독일에서는 새해 전날을 질베스터라고 하는데요. 질베스터의 밤에는 새해를 기다리며 불꽃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족들과 먹는 음식이 있다네요. 다 함께 둘러앉아 먹어야 제맛이라는 음식의 정체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 음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폰디. 폰디라고요? 스위스 음식이라고 알려진 폰디. 사실 독일에서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재료들을 치즈가 아닌 뜨거운 오일에 튀겨 먹는다는 건데요. 자신이 원하는 굵기만큼 오일에 익혀주고 원하는 소스에 찍어 먹는 부르고뉴 퐁디. 그런데 새해 먹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5시간 아니면 6시간 동안 계속 식사하고 있어요. 1월 1일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계속 먹어요. 질베스터의 밤이라고 불리는 새해 전야제 때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긴 시간 동안 덕담을 나누며 퐁디를 먹는다네요. So in Germany during the New Year, with most families, they get together and they enjoy a very nice fondue with their family and loved ones for the New Year. I very much enjoy this fondue. 그런데 이 부르고뉴 퐁디 볼수록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담그지 않았을 땐 고요하다가 재료를 담그면은 보글보글보글보글. 바로 오일의 온도 때문인데요. 오일은 190도로 가열해주고요. 식지 않게 약불로 온도를 유지시켜준답니다. 황금 온도 유지시킨 오일에 몸 한번 푹 담그고 온 재료들은요. 이렇게 맛있게 고기에 익는 정도도 내 마음대로. 좋아요. 꼬마식게 맛있대요? 맛있어요. 푹 빠졌어요. 너무 맛있어요. 얼만큼? 우주만큼이요.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또 담가서 빼서 먹으면서 또 재미도 느끼고요. 대화를 하면서 나누기는 굉장히 적절한 음식 같아요.